홍원님 로우? 이건 좀 좋은 데스가 될수 있을 것 같네요. 라운드 1 파이트. 아, 욕을 확정인데. 만삼 두 바퀴면은 허. 역시 함부로 들어가서 마무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이제 아니람이 불러온 대참사죠. 요시한테 선공권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로 들어가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실화냐? 먼저 때렸다고요? 아닐걸요? 상대분이 내미신 거를 받아쳐가지고 만들어낸 선공일걸요? 그것도? 에이, 주도권, 선공권이 없다고 했지, 주도권이 없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선공권은 없지만 주도권은 가져갈 수 있지.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아, 슬라이지 정말 싫죠.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요, 스피드 웨건. 아, 실화냐? 그치. 대점 아니 대썸 맞고 어퍼하고서 뇌절을 하네. 아니요, 그 뭐냐 대썸 다음에 앉은 자세일 때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퍼 쓰고 난 다음에 후회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앉은 자세 어퍼 맞고 서 있을 줄 알고 덧문짝한 건데 아니었어. 대썸 다음에 앉은 자세 맞지 않나? 이상한데? 경몰이력과
썸머. 양호행 잡는 어퍼. 호신 발언. 요시 어퍼보다 로우 어퍼가 성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퍼 성능, 순수하게 성능으로만 따지면 어퍼. 근데 태그 2 때까지 요시 어퍼랑 비교하면은 당연히 요시가 이기지. 전작까지의 요시 어퍼 성능이 개 레전드였어가지고. 어퍼 상황이? 그렇죠. 폴이 가지고 있는 어퍼가 제일 근본이지. 모션이 상황이 폴, 로우, 요시 같아요. 레오 어퍼도 좋죠. 레오 어퍼는 근데 이제 딜캐가 있고, 딜캐 없는 어퍼 중에서 따지자면은 로우, 폴, 요시인 것 같아요. 32턴이 아니라서 머덕? 네, 그니까 딜캐 없는 어퍼만. 네, 제가 네 요시 어퍼도 왕상위권이에요. 요시 어퍼 구리다고는 말한 적 없습니다. 저는 요시 어퍼 구리다고 말하고 다녔으면은 지금도 이렇게 어퍼 남발하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모순이지. 와, 가만히 서 있다가 갑분 더 써. 겨우 뭐야? 아, 극기상을 택하시네. 봉봉 카운터 내야지 이건. 풀걸. 존나 달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화음을 잘 안 쓰는 거야. 아, 이거 못 들었네. 아, 건져지냐? 내 투잽은 저렇게 타점 안 낮은데. 송아지. 어디서는가 들어보셨다고요? NSR에 플레이 해보셨나요? 아이고. KO. 존나. Final round. Fight.
아 개망. 사실 안소중 원래는 안 소중했던 게 맞거든요. 근데 투원 때문에 좀 소중해지긴 했어. 투원 때문에 좀 소중해지긴 했습니다. 라운드 1. 파이트. 시간차. 라운드 2. 파이트. 해머 압박 계속 하시니까 납도를 할 수밖에 없네. 자꾸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시면은 저도 노골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노대통천포? 좀 그런 느낌이긴 하죠. 자, 슬라이즈거는 캐릭 상대로는요 화륜을 자주 돌 수밖에 없습니다. 화륜이 진짜 중요해요 슬라 캐릭들한테. 아야 여친에? 여친 호 딜킬을 슬라로 해버리시네. 오자영 딜. 웬이슬 딜캐도 아니었음. 웬이슬 딜캐였잖아요. 뭐야 랭뭐야.
어, 씨발. 와, 씨, 보고 못 막았어. 슬라이즈 거는 타이밍에 웬만하면 이제 화룡에 돌아야 되는데. 아, 썸머. 같은 안자이지인데도 범용성이 좋은 이유는 슬라를 막혀도 그렇게까지 다리가 부러지는 게 아니니까 딜캐가 안 아프고 3-2-3을 함으로써 이제 이즈를 걸기 전에 밀착이 되니까 그래서 슬라이즈가 다른 안자이즈보다 훨씬 좋은 거겠죠. 짠발 왼짠발 라운드 2 파이트. 그만 슬라이지 그만. 정신 나갈 것 같아. 멈춰. 귀계 2타 왜 안 들어가. 거리를 절대 내주면 안 되지. 어! 아, 역시 크로스 카운터 난 게 어디냐? 뭐야? 왜 진욕을 쓰세요? 백점프 왼손 저거 진욕을 삐기잖아. 뭐죠? 라운드 4. 오지네. 파이트. 좀 어이없네요. 덮쳐 그냥. 겁나 힘드네. 에휴. 힘들다 힘들어. 하. 라운드 1 파이트.
hate those sliding 50-50. 방금 또 뭔가 졸라 이상하게 맞은 것 같다. 신유형 2타요? 2타 카운터시 벽광이에요. 딜캐를 다 슬라로 하시네. 이대로 가면 라이더. 아이고. 역전 해버렸네. 욕을 안 되고 벽에 몰아넣고 악마발이 진짜 좋네. 기본 스펙부터가 일단 겁나 좋은데 진짜 벽에 몰아놓고 쓸 수 있는 개꿀 기술 중 하나인 것 같아. 숨은 개꿀 기술 의외. 아 못 풀었다. 요시한테는 없는 좋은 하단이죠. 아이고 내가 뭐 움직였니? 숨었나? 아 이게 다 숨은 것 같지도 않아요. 럭키 야퇴다. 하... 라운드 1 파이트. 아, 뭐 했을까? 방랄하네. 내 야퇴답은 안 맞아. 한 번, 두 번, 아, 세 번까지 때리고 그만할라 했는데.
여긴 기다렸다. 끝났다. 나이스. 이게 레드지. 라운드 1. Fight. 하이킥 부럽다. 네, 요시도 하이킥 있죠. 예. 요시도 하이킥 있지. 1타는 2타를 위한 것이었다. 더 쓰실 줄은 몰랐네. 정시 차려봅시다. 스프링킥. 이량폴 서브 걸 거였나? 화려는 좀 잘 써야 되는데. 3사나 적어도 발동 13으로 해주면 안 될까? 요시한테 너무 과분하다고요? 그래요. 모든 것이 과분한 캐릭 너무 좋네요.
요시는 뭘 꽂아도 과분하지. 고민기는 그렇게까지 안 필요해요. 호민기는 생각보다 안 필요한 그런 거. 까짓 거 그냥 다 쓰지 말 걸. 도잉 굿. 땡큐. 원잽 안다는 거 진짜 개극혐이다. 나이스. But you can promote soon again. KO. Final round. Fight. 와, 1, 2, 3, 4, 5, 6, 어퍼 횡을 굉장히 잘 잡는다고요? 로우 어퍼는 항상 그래왔어요. 아이쿠. 아예 최고 데미지로 우겨 넣으셨네. 어? 아, 또 크로스 카운터.
진짜 납도 흘리기 콤보 겁나 꿀이다. 생각해보니까 이제 납도 흘리기 한 다음에 돌잽돌잽 돌 공마 되지 않나? 왔네. 외너퍼로 쓰 외너퍼 건지면 안 되겠다. 이제 무조건 흘리고 돌잽돌잽 돌해야겠다. 플래시 is broken. Yeah, but other thing isn't broken. Only flash is broken. So Yoshimitsu is balanced. 사실 맞는 말 한 겁니다. 요불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다 구린 거고 그것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춰진 것이에요. 요시는 이겼다! 벨크란트님이 이제 클립벌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클립이 나왔는데? 뭐야? 만삼 KO. Round 3. Good. Fight. 아, 이 흘릴 수 없는 이 지울 수 없는 틀딱의 흔적. 흘리기 이후에 웬어퍼. 흘리기 이후에 이제 웬어퍼는 정말 제가 다른 틀딱 요시 유저의 흔적은 없앴지만은 흘리고 웬어퍼만큼은 절대 지우질 못하겠어. 요즘 시대의 요시 신세대 요시 유저분들은 흘리고 발레킥이라던가 흘리고 신내검이라던가 흘리고 송아지 뭐 이런 거 다 하시던데 저는 이제 아 신세대의 문물을 이제 전부 다 받아들여서 최적화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못 고친 게 있다면은 흘리고 웬어퍼. 웬어퍼 1 만가릴 스크류요? 그거 납도할 때 쓰는데. 납도콤은 진짜 루트가 개 구려가지고 납도 흘리게 하면은 웬어퍼 1 만갈 발레 스크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린 솔루션이 납도일 때 흘리면은 돌충 루트로 하자. 그게 이제 시즌4 신세대 콤보니까. 그래가지고 납도할 때만큼은 흘리고 돌충을 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납도 시엔 돌충 흘리고 발도 투원이요? 발도 투원 당연히 안 들어가죠. 투원 타점이 얼마나 높은데 투원을 지금 얕보시는 겁니까? 요시 투째 판정을 너무 얕보시네. 투째 판정을 얕보지 마.
구원 들어간다 쳐도 네 그렇죠. 차라리 웨너퍼 툴을 쓰지. 이게 부족하네. 이걸 역전한다. Round 4. Fight. 아! 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 이게 안 맞아. 이게 안 닿는다고. 아. 벽홈 가장 쓰기 좋은 거야? 상황 따라 달라요. 투투 웹업섬이 좋을 때도 있고 원 송아지 하천이 좋을 때도 있어요. 무조건 이제 둘 중 하나는 골라 쓰는 편이죠. 레스 데미지? 포워드. 게이드? 방금 슬라는 솔직히 기상킥이 허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봐야 돼. 슬라는 솔직히 기상킥으로 안 건져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나 칼 생겼어. 칼을 분명 넣었는데 나 칼 생김. 덱. 아. 안 허치는 캐릭터 하면 된다고요? 생각보다 이거 허쳐지는 캐릭터 많아요. 허쳐지는 캐릭터가 많다는 것은 슬라가 사기를 친다는 거지. 아, 잽 안 닿네. 무조건 오리발딕 해야 된다. 와, 씨, 무조건 횡 잡는 거 봐. 어, 나 칼 생겼어. 어.
아 이거 말하는 것도 되게 재밌네. 아! 아! 아니에요. 방금 콤보 이상하게 쓴 이유는 웹업섬 루트로 가면은 왠지 그 뭐냐 측면 벽광돼가지고 또 이상 좀 드롭될까봐 좀 색다르게 때렸어요. 아, 칼 생기는 거. 아, 칼 생기는 거. 아, 봐봐. 로우는 투잼 욕을 안 돼요. 왜 남태인데 안 되는 거야. 아야. 민초단이냐고요? 제가 네 민초단이기는 해요. 네, 많은 분들이 실망하실 건 알고 있지만은 저는 이제 민트 초코를 좋아합니다. 근데 민트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민트 초코를 좋아하지만 민트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니 님들 솔직히 치약 맛을 어떻게 생으로 먹어요? 초코랑 이제 민트가 같이 있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거고 그것만의 독특한 맛이 생기니까 그거를 좋아하게 되는 거지. 양치하죠 당연히. 근데 저는 초코만 있으면은 되게 이제 초코만 먹으면은 느끼한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중화시켜주는 게 민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맛에 민초를 좋아해서 먹는 겁니다만 민트를 좀 특히나 좀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무튼 뭐 저는 민초단을 뭐 대변해드리자면은 그런 이유로 민초를 먹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민초도 잘 만들어진 민초가 있고 졸라 맛없게 만들어진 민초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덴마크산 삐삐삐라던가 그 민초 우유는 제가 마시려고 해도 안 되겠더라고. 그거는 솔직히 민초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거는 민초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안티 민초임. 진짜 민초 싫어하는 사람들이 민초 혐오단 더 양성하려고 만든 민초 우유임. 야, 이게 격추가 됐다고? 아, 씨, 아, 씨! 와, 이게 안 된다고? 와, 이게 안 된다고? 와, 이거 신뢰검이 아니라 발레킥 했으면 이겼을 수도 있다. 와. 레아였으면 이겼나? 아니 레아였으면은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아 솔직히 레아 저는 레아 판정이 의심돼가지고 진료를 한 거긴 한데 아 레아 했어야 했나. 아. Round one. Fight. 그랬겠죠?
와, 이게 이렇게 되네. 이거는 딱 노린 거지. 라운드 2. 파이트. 아. 방금요? 아니요. 방금은 제가 삥 난 거예요. 확정. 이번엔 제대로 넣었어요. 실하냐? 레드. 어, 뭐야? 어어? 설마 끊겼나? 서버 끊김? 서버 터짐? 아. 야, 배경음악 꺼진 거 봐. 이거지. This is Tekken 7. 이게 조건 세븐이거든. 이게 조건 세븐이지. Welcome to the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7. Yoshimitsu. 게임 crashed. Challenger. 네, 모두 쓴 거죠.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아, 이게 Tekken 7이지. 아! 좋아요. 와, 마지막에 아, 아닌가? 뭐 어쨌든 다시 만났습니다. 오히려 좋아. 무한맵이야. 오히려 내 상황이 유리해짐. Round 1. Fight. 근데 진짜 이렇게 데스 중에 한 세 판 정도 하면은 맵 좀 바꿀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 나가지고 바뀌는 거 말고 계속 같은 맵만 하지 말고. 당신만 레이지 켜집니까? 저도 퀴입니다. 데미지 봐. 라운드 2. 파이트. 끝까지 나빠 안 치시네. 경선 삑인가? 형! KO. Round 3. Fight. 아니, 저 요즘 말했잖아요. 3산화의 새로운 이용처를 발견했다고.
삼사나의 새로운 사용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헬기 오바를 할걸 그랬네 그냥. 아 진짜. 라운드 4. 파이트. 아 진짜 만인술 패링들 좀 다 개선시켜줘. 요시쿠니 둘 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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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아유. 갑자기 할복 요청 너무 많이 해요. No, don't fight. 파이트 and I will ban. 네, 할복 엔딩 어렵죠? 풀홀드 이득인 척. 레드. 아 레드래 신뢰검. 일부러 레이지 안 켜주기. 아 죄송해요. 아씨 이걸 왜 안 풀었어. 와 씨 죽네. 어퍼 너무 세요.
나왔다 또 슬라 나온다. 이득인 척 해야지. 에라이. 망했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Round 1. 아, 씨 망했다. Fight. 무의식적으로 진짜 이상한 소리 내네, 이제. 어퍼 KO. 하 아이고 썸머 이타요? 초반에 많이 쓰셨었어요. 레드 썼어요 그냥. Round 3. Fight. 네. 오! 나 로우 어퍼 횡으로 피해지는 거 처음 봐. 나 당연히 잡힐 줄 알아서 뇌절 왔는데. 많이 둬요? 난이도 차기는 예 상단 그냥 상단기잖아요. 예. Round 1. 원래 Fight. 예 요도 소리가 1대부터 있던 근본 소리였어요. 청량하긴 하죠. 그만하세요. 어, 오랜만에 금탓을 나 써봤다. 에라이.
아, 목소리는 하라다 성우 맞는데요. 철권 태그 1대까지는. 근데 이제 요도 소리는 철권 1대부터 바뀌어오진 않았죠. 아, 네, 안녕하세요. 요신님. 다들 근데 캐릭터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네. 그렇지. 라운드 4. 파이트. 아이, 왜 카운터 안 돼? 세 하긴 했는데. 저 썸을 몇 번 쓰시는 거예요? 지리네. 아도 양자 풀리고 하이킥은 너무 이제 국민 패턴이죠. 아, 슬라이즈 걸지 마세요. 제가 이제 걸 거예요, 그냥. 벤, 롱 헬멧 플래시라이트. 벤, 요시스, 스카이 블루 헤드라이트. 더블 헤드라이트. It's so bright, so OP. 아야. 아. 아, 좋됐다. 어? 야, 샹. 오, 내가 지는 줄 알았는데. 오, 다행이다. 웹업도 있고 스윕킥도 있고. 원래는 칼등 때리고 스윕킥 때렸었어요. 웹업섬 상향되기 전까지는. 양횡 잡는 거 봐. 나도 웬어퍼 가드 시키고 어퍼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웬어퍼? 어퍼. 웬어퍼. 웬어퍼? 어퍼. 오! 통했어! 아직 라운드 3 파이트. 와, 투잽 타점 정말 부러운데요? 아이고, 하야부사 했는데 그래도 지네. 칼 생겼어. 나 분명 칼 집어넣었는데. 버그인가? 뭐지?
아, 이번에는 제대로 노렸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힘들었다.